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도우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두산 퓨얼셀 네. 32,600원 10%입니다. 두산 퓨얼셀. 32,600원 비중은요? 10%요. 10%요? 네네. 힘들다, 그죠? 네. 안 내려올 수 있는 데에서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떨어진 분위기인 것 같은데, 많이 올랐었죠, 얘도. 뭐, 2020 코로나 때 많이 올랐는 게 보이네요. 근데, 뭐, 수소라는 어떤 관점도 있지만, 수소 연료전지 관점이 있지만, 수소가 이제 우리 재생에너지라는 부분에서요. 막 우리 태양광 풍력, 그리고 원자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걸 기반해서 이제 이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태양광과 풍력하고의 어떤 장단점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게, 어떻게 보면 수소거든요. 수소 연료 전지예요. 수소 연료에 대한 부분들, 에너지거든요. 왜냐하면 수소라는 것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바꿔서 다시 그 수소를 다시 또 전기를 쓸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저장하는 거거든요. 이해되세요? 그런 부분들은 왜 대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, 뭐 유럽이 아니 미국도 요즘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그러니까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또 있긴 하거든요. 뭐 자꾸 수소 자동차로 연결하는데 자동차 쪽이 아니에요. 오히려 선박이나 다른 쪽으로 더 빨라요. 조금 약간 대중 쪽좀더큰 사이즈가 큰 쪽으로 더 빠른, 이미 뭐 상용화된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 시점을 기다리는데 시간적인 게 필요한 거고, 저는 수소 쪽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이 싸지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두산 페어스에 좀 많이 왔어요. 근데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. 솔직히 얘기드리면. 그러면 이제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그것 네. 때문에요. 그런 타이밍, 10%라서 그러실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.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? 보고 있습니다. 이큰 흐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수소 쪽 관련된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솔루스 쪽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엄청난 시세를 만들었던 주도격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, 그거를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기술적인 단계라고 봐요. 그런데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게 이런 시세적인 부분들이 강했을 때 어떤 가격적인 위치가 그 효과를 많이 주거든요. 저는 그때가 조정을 좀, 이건 저는 조금 분명 파란색으로 그어볼 테니까, 이 구간 자체가 변동성은 좋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아서 저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시세의 변동을 있지만 저는 행보 구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. 가격은 올랐는데 어떻게 행보야라고 하지만 그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보였어요. 시세는 있었지만 활발한 거래는 아니었다.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안에 떨어져 있고 거기에 시작점이 될수 있는 구간이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남지 않은 것 같고, 뭐 15,000원대에서 14,500원대, 뭐이 정도, 14,000원 정도, 여기까지 저는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.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거기서 그러니까 그 가격부터 더싼 가격에 접근해야 뭐 기술적 반등이든 앞으로 이제 좀 다지면서 가는 시점에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은 낮추면 떨어지면 심리적인 압박이 더 생겨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간신히 참았어요. 더 참으세요. 조금만 더 참으시고 안 사도 되니까, 사는 건 돌아나가고 난뒤 이후에 얘가 안 떨어지고 올라오네 하면 그때부터 좀 생각하고 위에서 조금 살수 있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잖아요. 살려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. 매수세가 없어요.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굳이 먼저 살 필요는 없다. 모아가는 건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기 때문에 먼저 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. 왜? 더 사도 나는 기다려야 되니까. 맞죠? 그러니까 먼저 맞아요. 그러니까 사지 마시고 신규 매수면은 접근해도 된다라는, 조금씩 모아가면 되니까 상관없지. 근데 추가 매수라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낮은 가격을 기다려 주세요. 아시겠죠? 올라와도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떨어졌던 흐름에서 올라왔던 가격대에서요, 뭐 혹시나 22,400원대로 그냥 쑥 올라온다, 그러면 그때 관심을 또 가져야 되니까 뭐 천천히 저한테 연락을 다시 한번 주셔도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15,0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. 더 내려갈 때까지 사지 말고 또 참아 보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